뜨거운 게 아니라 너무 차네요. 그렇죠? 온장. 네. 사실 그 코로나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연일 좀 하락 장세에서 그래도 견주했던 게 게임주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쪽하고 좀 다르게 NC소프트는 다른 지금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시장에서 3%대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 또 게임주 안에서 탑픽이 NC소프트였는데 최근 들어서서 그 입지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또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게임주 안에서 단연코 시가총액 1위 하면 NC소프트였는데 이제는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게임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또 크래프톤도 상장을 네. 하게 될 거고요. 또 시장에서 펄어비스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픽에 NC소프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 수급이 또 분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뭐니뭐니 해도 얼마 전에 저는 사실 리니지를 제가 하고 있진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린저씨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헤비 유저들이 있어요. 네. 리니지에 그동안 좀 과금을 많이 하셨던 실질적인 매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분들의 유저분들이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리니지 내 게임 룰이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저들이 좀 이탈이 되고 있는 거 실제로 또 리니지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출이 1분기, 2분기 들어서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이 가장 영업 환경을 하기 좋았던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몇몇 게임주들은 실적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군요. 전반적으로 네.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참에 그러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우리? 네. 게임주들은 굉장히 극과 극의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대표적으로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부터 살펴본다면 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이슈가 있죠. 중국이 한동안 외자 게임들한테는 이제 판호를 발급을 안 해줬었는데 네. 가장 먼저 그 판호 발급이 일어났어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최근도 시장이 약간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고가권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그룹사 내에 좋은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올해 7월 들어서서 본격적인 상승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역시나 주가가 고가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경쟁사들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신작 오딘도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고요. 네. 네. 그런데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또 지난해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넥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NC소프트가 유일하게 또 시가총액 상위권의 게임주들 안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좀 지지가 나타났었던 80만 원 선을 붕괴를 시키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후에는 지금 74만 6천 원 지난해 10월에 그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선이 74만 6천 원인데 이 가격선까지도 무너진다 그랬을 때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